선생님, 그 사이에 질문을 남겨주셔서 마지막 질문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인상 깊게 읽으신 책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한 와, 권을 꼽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네, 진짜 한권 꼽기 어려운데요? 분명히 있는데, 요거하고, 여러분도 좋아하실진 진짜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은 정말 이 사람들이 소설가라는 것 빼고는 고민이 똑같아요. 글 쓰기 위해서 고민한다는 것 말고는 나머지 고민은 다 똑같거든요. 굉장히 힘이 나게 해요. 우리 작가들이 사실, 작업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글의 어떤 그런 농도나 색깔이 그 짙고 야한데, 작가는 방에 앉아, 내 작업실에 앉아 있으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냥 별것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면서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이제 빨간색이나 칠하고 앉아 있네. 내 지금 뭐 하고 있지? 어떤 이런, 우리뿐만 아니라 뭐 소설가나 저 시인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쪼그라들 때가 많은데, 이 책은 정말로 그럴 때, 힘이 나게 하는 아주 괜찮은 책이고요. 작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작가가.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오르한 파묵의 이 책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책인데요. 오르한 파묵은 이 책에서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책을 쓰기까지의 과정을 이게 콜럼비아인지 하버드에서 강연한 건데 아주 솔직하게 자기를 그냥 완전히 분석해서 얘기해 주는데 뜻밖의 이 오르한 파묵은 소설가인데 화가를 꿈꿨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소설을 구상할 때 그림을 먼저 그린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붓질을 해서 멋있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머릿속에 그림으로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 특이한 존재예요. 근데 파묵이 이 자기 속을 다 끄집어내서 보여줄 때 얼마나 힘이 나던지, 그리고 진짜 격려도 많이 되고, 위로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 사람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파묵을 좋아하는데, 이분은 또 그림 그리는 사람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어서 그 점도 참 좋았고요. 단점이 있다면, 요 사진과 달리, 오르한 파묵은요, 이 사진은 재밌게 찍었죠. 근데 이 사람은 엄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책을 읽다 보면, 끄적끄적 그린 낙서 같은 가벼운 그림은 안될것 같은 그런 기분에 휩싸여요. 근데 그게 하나가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엄숙하고 위대한 그림은 가능하면 그리지 않고 살아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네. 아,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선생님 말씀이 되게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고요. 저도 또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제가 또이 책에 함께 했다는 게또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그런 시간으로 다시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오늘 함께 하신 분들께 인사해 주시는 걸로 토크를 마무리 지을까요? 네. 여러분, 뵙게 돼서 진짜 감사하고, 이렇게 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제가 가능한 똥폼을 안 잡고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좀 대화할까 생각했는데, 좀 됐나요? 어땠나요? 궁금합니다. 조선남아 반갑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작가들 되시고요. 정말, 영혼이 커다란 분들, 영혼이 풍요로우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